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 의약품 의료기기 종합기구 PMDA의 니시무라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발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발표자인 저 개인의 견해이고 독립행정법인 PMDA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ISHS3A 가이드라인의 Q&A가 되겠는데요. 우선 독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TK, 독성 동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인 S3A 가이드라인 Q&A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이크로 샘플링의 사용과 관련해서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 이용 상황 등을 소개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한 후에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독성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독성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라켈수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에는 독성이 있다. 독성이 없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인지 약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용량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사실 독성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런 정의가 이미 나와 있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 독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을 의료기 주변에서 살펴보면 정말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자연계에는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던가 식물, 광물 같은 천연 물질들이 많이 존재를 하지요. 그리고 또 인간 사회에는, 인간 세계에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이 된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농약, 또 원래는 사람이 섭취해서는 안 되는 공업용 화학물질, 또 환경 오염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의약품 등이 있죠. 이처럼 정말 다양한 화학 물질이 세상에는 존재를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일본에서 화학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들의 일부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인 화학 물질뿐 아니라 환경 오염 물질이라든가 식품 첨가물, 농약, 의약품 등 용도에 따라서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화학 물질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은 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물질의 경우에는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도치 않게 사람이 섭취를 하게 됩니다. 또 식품 첨가물이라던가 농약의 경우에는 식품을 섭취를 하는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죠. 또 의약품의 경우에는 효능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학 물질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경우도 있고 비의도적인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화합물이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가 다른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이 무엇을 독성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체에 그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한 영향이면 허용이 되지만 그게 유해한 경우라면 독성이라고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benefit risk라고 하는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리스크와 benefit이라는 관점에서 독성을 평가를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발매가 된
발모작용을 가지는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처음에는 경구투여용 약제로서 고혈압 치료약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성, 그러니까 부작용으로서 다모증의 발현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개발자는 그 경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다모증 발현이라는 이 부작용에 착안을 해서 두피에 적용을 하는 그런 국소 적용의 적응증으로서 새롭게 신청을 해서 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의약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발현되는 부작용, 독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성과 약효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의약품 개발에서는 어떤 효능을 목적으로 하고 또 어떤 환자에게 이것을 투여하는가, 그러니까 리스크 베네핏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독성 동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앞서서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이 톡시코키네틱스, 독성 동태 평가라는 것은 독성 시험에서 화학 물질을 투여를 했을 때 전신 노출을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요. 이 구체적으로는 각종 독성 시험에서 의약품을 투여를 해서 목적으로 하는 샘플링 포인트에서 치열을 해서 혈중 농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약물이 체내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노출 증명도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요. 이 타임 코스를 가지고 특정 타임 포인트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Cmax라든가 AUC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얻어진 결과는 독성 시험의 그 결과와 결부를 시켜서 독성의 그 관련성을 평가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TK 데이터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동물의 종을 선택을 한다던가 본 시험을 실시를 할때 설정을 해야 되는 그 용량을 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동물 노출의 그 결과는 사람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TK의 유용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독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TK 평가를 어떻게 볼수 있는가라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독성 평가라는 측면에서 TK 평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선 Hazard Identification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 반응 평가를 함으로써 그 화학 물질이 어디까지, 어느 용량 정도까지 투여를 하면 안전하고 어느 용량 이상이 되면 독성이 되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TK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는 독성 시험만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TK라는 개념이 도입이 됨으로써 혈중 노출을 토대로 해서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평가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노출 평가의 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트와 몽키에 대해서 반복 투여 시험을 했을 때 용량 베이스와 또 체표면 면적 환산으로 이 각각 비교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한 예에 뭐 불과하지만요. 이 레트의
독성이 100이고 몽키는 뭐 50이 독성이다. 이거는 용량 배수로 하면은 뭐두 배이지만 체표면 면적을 환산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혈중 노출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틴에 들어간 약물량을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용량 베이스로는 뭐두 배이지만 체표면 면적으로 보면은 뭐 10배나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 것처럼 TK라는 것은 실제 독성의 성적이 어떤 시험 물질의 노출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임상적으로 세이프티 마진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CTD의 개념도입니다. 독성 파트는 2.66, 2.67의 그 정보가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2.67의 경우에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독성의 오버뷰가 맨 앞에 오고, 그리고 나서 TK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독성 시험에 사용된 시험 물질, 그리고 실제 독성 시험의 데이터,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배열 순서만 보더라도 시험 물질보다 TK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더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알수 있듯이 독성 시험이라는 것은 이 TK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성 시험이라는 것은 GLP 시험에서 보통 실시가 되는데요. 이 독성이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TK 평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증거가 되는 이 분석 방법, 빌리데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리스크 평가에 공헌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독성 동태 평가라는 것은 독성 시험의 데이터를 뒷받침하는 그런 서포트하는 데이터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의 그 본론이 되겠지요. ICH S3A 가이드라인 Q&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Q&A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ICH S3A가 이 톡시코키네틱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이 Q&A는 마이크로 샘플링, 그러니까 소량 체열을 이용을 한 독성 동태 평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기존의 TK 평가는 뭐200 마이크로리터 이상의 체열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설치류를 사용을 한 TK 평가의 경우에는 세틀라이트 그룹에서 체열을 해야 했던 점도 있죠. 그러니까 체열량이라는 점에서 봤더라도 200 마이크로리터 이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체열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독성 시험의 주시험군이 아니라 세틀라이트 그룹을 따로 마련을 해서 체열을 해야 했던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TK 가이드라인이 1990년에 ICH S3A의 스텝 4에 도달을 했는데 그 이후에 특정 디바이스의 그 감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로써 소량 체열만 해서도 이 독성 동태 평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술적인 발전에 의해서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량 채혈을 할수 있게 됨에 따라서 어떤 장점들이 있냐 하면요. 세틀라이트 그룹이 아니라 주 시험군에서 TK 평가를 위한 샘플을 채취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성 시험을 하는 그룹에서 직접 채혈을 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독성과 TK를 1대1로 평가를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ICH에서는 동물 복지, 그러니까 3R이죠. Replacement, Refinement, Reduction. 이 컨셉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과 ICH의 방향성이 일치됨으로써 ICH S3의 Q&A가 토픽으로 거론이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 ICH S3A Q&A IW 팀의 활동 상황입니다. 2014년 12월에 이 Q&A가 토픽화가 되었고요. 2016년 5월에 스텝 2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국에서 퍼블릭 코멘트가 모집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에 스텝 4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국에서 통지 등이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ICH의 스텝 4 도큐멘트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 샘플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캐필러리 샘플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 얇은 그 튜브에 혈액을 채취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Dried Blood Sampling, DBS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채혈을 한이 소량의 그 혈액을 종이에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말려서 샘플로 사용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처럼 소량 채혈을 함으로써 이 소량의 그 혈액만을 가지고 독성 동태 평가를 하는 것이 마이크로 샘플링 기술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시마즈 제작소에서 개발이 된 기계인데요. 그러니까 샘플링부터 또 실제로 이 샘플을 운반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까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개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드리고자 이 슬라이드를 놓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Q&A 스텝 4 도큐멘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성은 이 서문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 introduction 여기에서는 스코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이크로 샘플링의 적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 이세 번째로 안전성 평가에 대한 영향, 네 번째로 이 생물학적 분석법과 관련된 과제, 이렇게 네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한개 이상의 Q&A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총 7개의 Q&A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인데요.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샘플링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해설을 보시면 이 마이크로 샘플링이라는 것은 약물과 약물의 대사물 의그 농도를 측정을 해서 독성 평가의 파라미터를 산출을 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50마이크로리터 이하의 이 소량의 체열만을 가지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이 마이크로 샘플링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는 매트릭스는 혈액, 혈장, 혈청, 그리고 또 액체 또는 건조 상태로 운송,
또 보존이 된 그러한 모든 샘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Q&A에서는 비혈액 유래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이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퀘스천 2입니다. 마이크로 샘플링의 베네핏, 장점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내용인데요. 해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배경 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열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의 고통이나 통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R의 실현에 공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열량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세털라이트 그룹이 아니라 주시험군 동물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해야 될 동물 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Q&A의 그 내용을 보면 이 마우스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뒤쪽에서도 이 베네핏과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이제 나올 텐데요. 마우스의 경우에는 서틀레이트 그룹을 사용을 해서 TK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마우스의 경우에는 주시험군보다 세틀라이트 군의 그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샘플링을 이용을 하게 되면 주시험군에서 직접 체열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설령 세틀라이트 그룹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세틀라이트 그룹에 필요한 그 동물 수, 마우스의 숫자를 크게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마이크로 샘플링은 동물의 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베네핏인데요. 주시험군 동물을 가지고 TK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독성 동태 데이터의 관련성을 같은 동물을 가지고 평가를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류의 경우에는 TK 데이터일 뿐이고 실제로 독성을 반영을 하는지는 1대1로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이크로 샘플링을 이용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다음으로 퀘스천 3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의약품 또 안전성 시험에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할수 있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 Q&A에서는 우선 의약품의 종류로서는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의약품에서 사용을 할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샘플링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는 소량의 그런 샘플링만 가지고도 특정 방법에 감도가 적절한지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샘플링만으로 측정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감도가 확보가 되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대부분의 의약품에 적용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 시험의 종류도 보면, 다양한 독성 시험에 사용을 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싱글 도즈 또는 리피트 도즈도 다 가능하고요. 그 외에 독성 시험들, 예를 들면, 발암성 시험이라던가, 생식 독성 시험, 또 발육기 독성 시험 같은 대부분의 독성 시험에 사용을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천 4를 보겠습니다.
자, TK 시험에 마이크로 샘플링을 적용을 할 때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이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있는 생체 시료 중 약물 농도 분석법의 개발 및 적격화가 필요하다. 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해야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마이크로 샘플링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체열 방법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가해야 될 항목으로는 LLOQ, 정확도, 정밀도, 보존 전에 희석에 사용하는 매트릭스의 효과, 그리고 샘플 채취와 보존 및전 처치의 모든 기간에 걸친 생체 매트릭스 중에 분석 대상 물질의 안전성 등이 있습니다. 안정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법에 있어서는 이런 항목들을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다 이제 밸리데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평가해야 될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Q&A에는 처음부터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시험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몇 가지 시험에는 기존 방법으로 체열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또그 외의 시험에는 마이크로 샘플링을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스에 대해서, 그런 매트릭스에 대해서 마이크로 샘플링과 기존 방법 간의 노출량의 유사성을 제시해야 될 경우도 있다. 이런 내용도 적혀져 있고요. 또그 외에도 유의해야 될 점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한 내용은 Q&A 본문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으로 퀘스천 5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샘플링에서는 어떤 혈액 채취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앞서서 마이크로 샘플링이라는 것은 캐필러리 튜브라던가 DBS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하는 체열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캐필러리 튜브라던가 그 외에 적절한 이 소량 채취 기구를 사용을 해서 테일 베인이나 세페너스 베인 등에서 체열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채취를 한 혈액, 그리고 혈액 유래의 혈장이나 혈청은 액체 또는 건조 상태로 약물 농도 측정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Q&A에는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캐필러리 튜브라던가 적절한 그런 채취 기구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 기술 혁신에 의해서 또 다른 기술이라던가 디바이스 같은 것이 개발이 되어서 도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내다보고 적절하게 이런 방법 또 기구들을 밸리데이션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점도 적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퀘스천 6입니다. 퀘스천 6부터는 실제의 동물 시험에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선 퀘스천 6를 보면요. 주 시험군의 독성 데이터와
동물 복지에 대한 체열의 영향을 어떻게 평가를 할수 있는지 그 평가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 엔서 쪽을 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 시험군에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실시할 때에는 동물의 생리학적 상태에 혈액 채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성 평가군, 그러니까 주 시험군에서 직접 체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려해야 될 주요 팩터로서는요,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의 체열량과 체열 횟수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정 기간 중에 체열하는 양과 횟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 약물의 특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적혈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항응고 작용, 혈역학적 특성 등 이런 시험 물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세 번째로 테스트 시스템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동물 종을 사용을 하고 뭐그 동물의 에이지라던가 체중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혈액량을 가지는 그 테스트 시스템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또 체열 부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 시험군에서 직접 체열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자주 반복적으로 체열을 하게 되면 생리학적 데이터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열 프로토콜을 적절하게 디자인을 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 시험군에서 체열을 하는 경우는 동물의 생리학적인 영향을 확실하게 제대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배경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적절한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살펴보면 생리학적 파라미터 평가에 있어서 시험약군과 같은 횟수와 양을 체열을 한이 대조 동물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 시험에서 의심스러운 영향이 나왔을 때 그것이 시험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체열의 그 프로토콜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중요할 것이라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이전 시험에서 시험약에 의해 혈액학적 파라미터가 변화를 했는데 이게 빈번한 혈액 채취에 의해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또는 시험약의 양리학적인 작용이 이 같은 영향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 샘플링 기술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독성 동태 평가의 목적을 위해서 세틀라이트군의 동물을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내용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체열을 해서 독성 영향이 악화가 됐다던가 또는 양리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영향이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체열을 해서 혈액학적인 그 파라미터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체열을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이 파라미터가 더 악화가 되었다. 이 경우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체열 프로토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시험력에 영향력적인 작용에 의한 것인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한 그런 TK 평가라고 하더라도 세틀라이트 군이 필요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이 엔서 쪽을 보면 주 시험군에서 체열을 하는 경우에 그 체열 방법에 한 가지 대안으로서 스파스 샘플링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타당성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이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 스파스 샘플링, 간헐적인 샘플링 방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바로 이 스파스 샘플링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시험군에 그 동물이 10마리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 체열 횟수가 3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 포인트를 좀 설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체열 횟수는 각 동물마다 모두 3번씩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스 샘플링 방법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 퀘스천 7입니다. 액체 또는 건조 샘플을 처리하는 경우에 생체 시료 중 약물 농도 분석법의 개발과 밸리데이션을 할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 규제 지역의 분석법 밸리데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이던스를 충족시키는 밸리데이션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샘플의 경우와 건조 샘플의 경우를 나눠서 유의해야 될 점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선 액체 샘플을 보겠습니다. 액체 샘플의 경우에는 우선 샘플의 균일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페팅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샘플의 균일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량 샘플의 핸들링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중에 잠재적 동결 건조 효과,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동결 융해 과정, 이런 소량의 샘플을 핸들링할 때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한적인 샘플 양이기 때문에 LLOQ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샘플로 사용하는 샘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도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캐필러리 또 소량 채취 용기에 항응고제를 첨가를 함으로써 샘플이 희석이 되는데 그 영향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채취 용기에 대한 분석 대상 물질의 흡착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샘플의 적절한 보존 상태의 유지가 있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여러 종류의 채취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오염 리스크 또 반복적인 샘플 채취가 어려워진다는 점, 그러니까 콘테미네이션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샘플의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건조 샘플인데요. 건조 샘플의 경우에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약물의 회수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의 회수율이 충분히 재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약물의 검출 시에 매트릭스에 의한 방해 효과가 적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건조 스팟의 일부를 펀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저분자 약물의 경우 분석 대상 물질의 검출이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다르다고 해서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 샘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Q&A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ISR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ISR이라는 것은 실제 샘플의 재분석에 대한 그런 방법인데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가이드라인, 가이던스에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실시를 해야 됩니다. 또 ISR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샘플 양과 그리고 복제 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팟이라던가 용기, 칩 등이 ISR용으로 확보되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하는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ISR이 필요하다면 이런 점들도 충분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지금까지 이 Q&A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마이크로 샘플링의 사용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PubMed에서 마이크로 샘플링과 블러드를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을 해본 결과입니다. 2012년 12월에 S3A Q&A IWG가 발족을 했는데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검색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 마이크로 샘플링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유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국립동물연구센터라고 하는 기관이 2004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마이크로 샘플링의 보급을 그 목적 중 하나로 들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보면 마이크로 샘플링과 관련해서는 27개 기업과 행정 담당국이 참가하는 워킹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샘플링 이용과 관련된 컨셉이라던가 마이크로 샘플링 관련해 한 정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에 접속을 해서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면 이런 플로우 차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할때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논문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샘플링과 관련된 문헌, 논문 등도 많은 논문들이 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속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마이크로 샘플링이 의약품 개발에서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미국과
유럽의 39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비임상 시험에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 그런 논문입니다. 39개사 중에서 제약회사가 64%, CRO가 26%, 그 외가 5%였습니다. 이런 39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결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네모를 친 부분이 비임상 연구입니다. 비임상 연구에서 어느 정도 마이크로 샘플링이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면 디스커버리 스터디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8%에서 47% 정도의 연구에서 마이크로 샘플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BGLP 스터디의 경우에는 10에서 38%, GLP 스터디의 경우에는 0에서 28%의 연구에서 마이크로 샘플링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안에는 실제로 이 레귤러토리 서브미션에도 이 데이터가 포함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의약품 신청에서 약 3분의 2의 회사들이 Discovery, Known GLP도의 연구에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한 것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반 이하의 기업들이 GLP 스터디의 데이터를 의약품 신청 데이터에 포함을 시켰다.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GLP 시험에서 설치류의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한 결과에 대해서 50% 정도의 기업이 IND 신청에 사용을 했고, NDA 신청에는 한 4분의 1의 기업체들이 그 데이터를 사용을 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 서구 국가들에서는 독성 시험에 대한 마이크로 샘플링을 이용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좀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4년 2월에 ICH에서 S3A Q&A가 토픽화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 해인 2015년에 비로소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일본의 바이오 아날리시스와 관련된 학술 단체인 JBF가 마이크로 샘플링에 대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JBF가 학회 차원에서 2018년과 2019년에 마이크로 샘플링과 관련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성학회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학회는 일본에서 독성학을 연구하는 단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일본 독성학회에서 2018년부터 워크숍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샘플링을 독성 시험에 이용할 때의 유의점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의료연구개발기구, 우리들이 보통 에이미드라고 부르는 기관인데요. 이 에이미드의 연구비를 받아서 산관학이 공동으로 마이크로 샘플링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의 표준화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연구 그룹은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마이크로 샘플링 기술과 관련해서 배경 데이터의 축적이라던가 여러 시설에서 죄송합니다. 여러 시설에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이용해서 독성 평가를 한다던가 노출 비교 그리고 샘플의 핸들링 또 체열 방법 비교 실험 등을 추진을 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기술 가이드라인을 확립을 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 그런 계획하에서 지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럽, 미국 또 일본의 그 이용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마이크로 샘플링의 도입에 의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동물수 감소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 1은 레트를 대상으로 해서 4주간 독성 시험을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룹당 10마리를 배정을 하고 그래서 첫 회와 마지막 회에 TK 평가를 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행은 통상적인 체열 방법을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세톨라이트 그룹에서 체열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각 개체에 대해서 체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평가는 실시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당연히 주 시험군에 대한 영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동물수의 경우에는 한 그룹이 10마리이기 때문에 80마리, 그리고 TK 평가군으로서 여기에는 대조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약 104마리 정도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토탈 샘플링 횟수는 보시는 것처럼 첫 회가 144회, 그리고 4주 동안 진행을 해서 마지막 회 투여를 했을 때가 168회가 됩니다. 실제로 마이크로 샘플링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동물의 그 숫자 등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가 이것은 세털라이트 그룹에 대해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실시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통상적인 체열 방법 케이스와 차이가 없죠. 하지만 동물에 대한 부하라는 점에서는 상당하게 감소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극단적인 그 케이스도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동물에 대해서 주 시험군의 모든 이 개체에 대해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물 수는 세틀라이트 그룹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8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개별 평가도 하기 때문에 1대1 평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체열 횟수를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주 시험군의 동물을 3마리로 고정을 시켜놓고 마이크로 샘플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스퍼스 샘플링인데요. 이주 시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스퍼스 샘플링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 수에 대한 영향 등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실제 독성 시험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마이크로 샘플링을 이용을 할 것인지 그 디자인을 적절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2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시험인데요. 마우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체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한 포인트마다 한 마리에 대해서 체열을 하기 때문에 TK 평가를 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동물 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도의 숫자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주시연금보다도 더 많은 동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우스에 대해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마우스는 이 몸집이 굉장히 작죠. 이 동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체중도 굉장히 적고 체열량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시연군에 대해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이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배경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적정성에 대해서 기술을 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 2, 3의 케이스고요. 네 번째가 스파스 샘플링의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세털라이트 군에 대해서 스파스 샘플링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세털라이트 군의 3마리에 대해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종, 그러니까 래트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동물종에 따라서 채혈할 수 있는 혈액량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실제로 어떤 디자인으로 마이크로 샘플링을 이용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디자인의 적절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할때 유의해야 될 점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적정한 분석법의 밸리데이션,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신뢰성 높은 데이터의 확보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체열 방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에 대해서 체열을 시행을 할 경우, 생리학적, 독성학적인 영향에 대한 배경 데이터의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제로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할 경우에는 그 시험 목적이라든가 화학 물질의 독성의 양리학적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적절한 시험 디자인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데이터라든지 화합물 자체의 포텐셜, 그리고 목적 등을 고려해서 어떤 마이크로 샘플링을 계획을 해서 이용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시험자 측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주 시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치열을 하게 되면 실험자의 체열 기술에 따라서 출혈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피를 잘못 뽑으면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체열 조작에 의해서 동물이 사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 시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시험 디자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독성 시험에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몇 번이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Q&A라는 것은 S3A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에 대한 Q&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절한 분석법의 검증, 개발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성 시험에 마이크로 샘플링을 도입을 하는 경우에 도입을
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충분한 배경 데이터, 그리고 시험 물질의 특성 등을 고려를 해서 그 시험 디자인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샘플링을 보급시킴으로써 더 의미 있는 독성 시험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